오늘은 모시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평균 수명 연장과 질병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리활성을 갖는 천연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만 가고 이에 따라 무공해 작물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시는 전통적인 약용작물로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전성이나 기능성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산채류는 자연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시잎에 관한 연구로는 항균활성과 항산화 효과,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 변비개선, 골다공증, 항비만 효과 및 당뇨 등의 생리활성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종 생리활성이 알려지면서 건강지향적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웰빙 음식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시는 뿌리와 잎을 약재로 쓰고 줄기는 모시라고 하는 전통 의류 등의 섬유재료로 활용되며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잎은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모양이나 크기가 깻잎과 비슷하여 김치와 나물 장아찌, 김치류 떡류 등의 음식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모시잎에는 식이섬유소와 아미노산,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모시의 선명한 엽록소는 활성산소의 강력한 억제물질로서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시잎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은 인체 내에서 전체적인 골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치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한 식품으로 우유보다 무려 48배나 많다고 보고되었고 뼈와 치아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에 쓰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100g당 3041.1mg의 칼슘은 멸치 3배가 넘는다고 하며 항산화활성 물질은 쑥의 6배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시는 뼈의 연골저하와 골연화증 등의 뼈에 대해 효과가 있고 혈관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 연골저하 등으로 많은 고초가 따르게 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지어 먹기도 하지만 잘 낫지가 않고 부작용만 따라 수술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데는 음식이나 약초가 그만큼 중요할 정도인데 쇠뜨기나 시금치 등의 뼈 건강에 좋은 약초는 많지만 그 강도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모시에는 진통효과도 있어 관절염으로 생긴 염증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통증을 줄이고 골다공증과 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줍니다.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오는 병증으로 골절이 잘 되고 골밀도의 양과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특히 모시재배 농가에서는 허리가 굽은 사람과 무릎 관절이 아픈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이고 관절염과 허리 통증, 신경통 등의 치료에 빠지지 않고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 밖에 모시잎에는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식물계 영양덩어리로 불리웁니다. 최근 과학기술센터 분석 결과 혈당 강화 작용도 명확히 밝혀져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을 감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채취해온 모시잎은 깨끗이 씻은 다음 그늘에 며칠 정도 말려주시면 됩니다. 간혹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 프라이팬에 순을 쪼겨 차로 이용하지만 모시는 실험에서 열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연적으로 그대로 말려 차로 달여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차를 마실 경우에는 잎을 뜨거운 물을 부은 후 마시면 되고 모시는 카페인 성분과 독성 물질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 식수로 끓여 자주 애용하셔도 좋습니다. 식용으로는 이처럼 양념장을 만들어 깻잎김치처럼 만들어 먹으면 매우 좋고 특유의 떫은 맛이 없어 생즙을 내어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산재와 한재로 활용하셔도 되고 모시잎을 이용한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모시잎을 분말화하여 식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성 증진을 위해 건조 분말화하여 송편과 제과, 만두, 부침, 국수, 수제비 등의 다양한 식품에 이용 가능하도록 분말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시 뒷면에 하얗게 곰팡이처럼 보이는 것은 모시잎의 천연 섬유질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모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약간 찬 편으로 몸이 차거나 맥이 약한 사람,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